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오늘 회의에서 잠깐 언급 또 있었는데 지금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 국민 5,600여 명이 한국 아시안 게임 직후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 나오는데 당청에서 결의문으로 뭐 강제 북송 뭐 중단 특구 결의문을 내든가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같은 거 건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해당 상임위 간사하고 제가 오늘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오늘 박성준 간사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KBS 이사장 하고 이제 재판이 이제 결과가 달라진 부분을 박성준 간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내용을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과거 사례를 보면 또 공영방송도 이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해도 대부분 기각이 됐는데 법안에서는 전부 다 그 해임 취소 결정이 됐다고. 그렇다면은 그 집행정지 단계에서부터 아예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일관성이 맞는 결정 아닌가요? 정현주, 신태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규영, 고대영,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저기 이명박 정부에 있는 모든 KBS 이사장, 이사들이 다 그런 경로를 거쳤거든요. 본안 판결을 기다려보시죠. 대표님,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야당은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관련 꼬리 숨기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비난을 위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하면 하는 대로, 인사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비난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겠다 하니까 또 꼬리 자르기라 그러고 그 인사를 안 하겠다 하면은 그 뭐 이 하여튼 이 모르쇠 또는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한다고 또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야당이 그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 또 국민들의 눈높이라든지 국민 공감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그 비판 내용이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여섯 번째로 이제 검찰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단식 계속 이어가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 보고 이제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는데 오늘 출석 관련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국민들이 그 조사 상황이라든지 조사가 종료됐을 때 당당하게 조사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가방이 전체 회의 여당에서 단독으로 소집 요구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제가 가방이 간사 의견을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하겠다는 게 박성준 간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최근에 있었던 가방위 전체회의를 야당이 단독회의했을 때 정재현 위원장이 이건 합의되지 않은 거라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또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운영한 사례들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오늘 그 상임위는 대선 공작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큰 사안임을 감안해서 의사 일정에 협조해서 함께 상임위를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대표님, 민주당에서 오늘 태용호 의원 징계 안 제출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아니라 태용호 의원 징계 안 제출한다고 하는 건 당 입장입니다. 본회의 때 태영호 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이 더 비난의 여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야 간에 우리 원내 수석 부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상과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또 여야 간에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 등록을 내년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라든지 쉽게 좀비 속의 경우는 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감안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상황을 지켜보고 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또 논의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대선 공작 데이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런 코인 인터뷰 의혹에 뭐 민주당 대우설이나 대선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내에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안은 그 김만배와 신학림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 대선 공작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그 공모에서 이 기획이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쪽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